2010년 12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20분경에 화재 신고를 받고 대전 둔산경찰서 형사들이 같이 출동을 합니다. 원룸촌에 있는 4층짜리 빌라였었는데요. 상황이 좀 심각했습니다. 아우, 저기 뭐야? 연기예요, 지금 저기? 아, 불이 나고 있네, 지금. 어, 저기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요? 아, 이게 숨 쉬려고. 어디? 지금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어머. 지금. 어... 아침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 대부분 있었을 텐데, 그쵸? 그쵸. 저 빌라 출입문에서 반계단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첫 번째 집에서 불이 난 거였는데요. 신고가 들어온 지 10분 만에 진압이 돼서 다행히 다른 집으로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진짜. 근데 그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 말로는 빌라 앞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제발 언니 좀 살려달라며 울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고요. 언니를 살려달라고 그랬다고요? 야, 그러면 집안에 언니가 있었던 건가요? 어. 싹 탔던데. 네. 8평 정도 되는 작은 원룸이 완전히 전소돼 있었는데 오우, 다 탔네. 침대 위에서 한 여성이 이불을 허벅지까지 덮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머. 와, 집에 언니가 있었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한 건데. 그러면 이불 덮고 있었으면 자다가 사고가 난 모양인데요? 그렇지, 아침 7시 20분이면 네. 자고 있을 수도 있죠. 아, 근데 이게 분명히 살인사건 현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불이 나면 연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본능적으로 호흡이 가능한 출입문이나 창문 쪽으로 이동을 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죠. 뒤늦게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현관문이나 뭐 창문 쪽으로 이동을 했어야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반듯하게 누워서 사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재 당시 이미 최소 의식을 잃은 상태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시사를 하겠죠. 이미 어떤 범행이 일어난 후에 불이 났다.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이 사건을 다시 찾아봤는데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이상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한 5cm 정도 크기의 까맣고 동그란 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천장에서 재가 떨어져서 붙어 있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구리 상처에서 장기 일부가 빠져나와서 그게 불에 탄 거였습니다. 장기가 빠져나와서 불에 타서 이게 덩어리처럼 보인 거군요. 아유. 그 장기는 그 복막이라는 얇은 조직에 한번 그리고 그 위에 복벽이라고 근육과 근막, 피부로 단단히 쌓여 있거든요. 근데 얕은 상처에 장기가 흘러나왔을 리는 없으니까 사망 전에 복벽과 복막 이런 것들을 뚫고 들어갔을 정도로 깊숙이 찔렸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진짜 깊숙이 흉기로 찔렀기 때문에 장기가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근데 장기가 나오는 경우는 네. 피해자가 찔린 상태에서 마구 움직였다라는 것을 시사를 해요. 천장을 향해서 누운 상태여서 이제 등 부분은 사실 거의 타지 않은 상태여서 시신을 이제 뒤집어 보니까 네. 오른쪽 어깨부터 등 가운데에 찔린 상처죠. 네, 네 군데나 더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네. 야. 세로로 길게 난 자상의 길이나 뭐 모양으로 봤을 때 식칼 같은 그런 흉기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찌른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에 네 군데나 그리고 옆구리에도 찔리고요. 네. 진짜. 이게 등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무방비 상태로 아니면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뭐 그런 상태거나 있을 수도 있고 집이니까 일단 야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래고 없었을까요? 이거. 심지어 등에 난 상처 중에 가장 깊은 게 약 12cm 정도였거든요. 폐를 관통했던 걸로 나왔고요. 만약 범행 도구가 과도였다면 칼날이 거의 끝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야... 뼈가 근육 때문에 찌르기가 쉽지 않은데 칼날이 다 들어갔을 정도의 힘으로 찔렀다면 방어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단순히 몸싸움 과정에서 찌른 게 아니라 살해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찌른 거다 이렇게 봤었던 상황입니다. 그 아예 한 방에 죽일 목적이었어. 그냥 죽일 목적이었어. 그럼 지금 이제 일단 누군가가 피해자를 공격한 후에
그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에 이불을 허벅지까지 덮어놓고 불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일단은 그냥 작은 것처럼 보이게 네.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방화는 증거인멸을 향해서 끊치시겠네요. 맞습니다. 집에서 방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화재 당시 문이 닫혀 있었던 다용도실만 불이 옮겨붙지 않을 만큼 화재가 순식간에 일어났는데요. 자, 방 한가운데 빨래 건조대가 쓰러져 있고 주변에 불에 탄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곳이 불이 시작된 발화 지점으로 추정이 됐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곳이 부엌인데 그 가스레인지의 레버가 돌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열려 있었다는 얘기죠. 중간 밸브도 열려 있었고요. 스위치는 그거는 빠져 있지만 그렇죠. 개방 상태인 거죠. 범인이 현장 증거를 인멸할 목적도 있지만 마치 피해자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지 않고 깜빡 잠든 상태로 현장을 위장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위장하려고. 피해자가 사고가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위장을 아예 다 꾸며놓은 거네요. 근데 저 정도로 집이 불에 탔으면 단서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집안이 온통 다 타버린 데다가 화재 진압 과정에 물줄기가 워낙 세서 족적이나 지문 같은 건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빨래 건조대 아래에서 피 묻은 과도가 하나 발견이 됐고요. 동생이 언니가 집에서 쓰던 칼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범인이 침입할 때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보여줘서 범행 도구로 추정을 했습니다. 일단 칼을 챙겨왔다 그런 얘기네요. 야, 범인이 불을 지르고 가스불은 켜놓을 생각하면서 그 살인 도구는 놓고 갔네요. 범행을 저지르려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것들로 보이는데 범인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자, 저 빌라는 반계단 올라온 1층이어서 창문마다 방범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침입할 수 있는 문은 오직 현관문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자동으로 잠기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연 흔적이 없었어요. 강제로 열지 않았다? 그러면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거나 아니면 범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나 그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면식범일 소행이 있네요. 네. 확신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2000년대 초부터 형성된 원룸 밀집 지역이었는데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40건이 넘는 강도 강간을 저질렀던 그 이중구라는 범인이 대전 서구 지역에서만 25건을 저질렀었거든요. 아이고. 밤늦게 기가하는 여성을 뒤쫓아서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문을 깜빡하고 잠그지 않는 집을 골라 침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면식범으로 아주 확정지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한 걸 수도 있겠네요.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어서 성범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성폭행 흔적이나 범인의 DNA가 남아있는지 부검해보기로 했는데 그런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어떤 분이었나요? 다른 지역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다가 대전에 취직이 됐습니다. 홀로 이 원룸에서 지낸 지 1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화재 신고가 들어왔던 전날 밤 여동생이 언니 집에 놀러를 왔던 상황입니다. 전날 밤에요? 그 아까 밖에 있던 그 동생이요? 밖에서 언니 좀 살려달라고 했던 네. 동생이. 그럼 동생도 같이 있었던 거네요? 네. 동생 진술로 보면 오랜만에 언니를 만나서 밤 10시부터 시내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근데 언니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친구 집에 있다가 아침에 언니 집으로 갔는데 마침 도착하자마자 불이 난 걸 목격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니는 몇 시에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술을 먹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는 못했는데요. 언니의 남자친구가 술집 앞에 데리러 왔었다고 해서 수사팀이 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새벽 2시 30분쯤에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태워가지고 빌라 앞에 내려주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는 떠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그 시간이 이동 시간 감안하면 새벽 3시쯤이다 이렇게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탐문하다가
그날 새벽 5시쯤 피해자 집 앞을 서성이는 수상한 남자를 봤다는 사람을 만납니다. 화재가 났던 빌라 지하 1호에 사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잠이 오지 않아 새벽 5시쯤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데 그때 빌라 앞에서 출입문을 힐끔힐끔거리는 남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맞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아야, 그럼 진짜 남자친구 맞았어? 남자친구니까 비밀번호 정도는 알 수도 있잖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피해자가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대체 왜? 불까지 지르고? 수사팀이 피해자의 지인들을 찾아가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는데 이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요? 그게 뭔데요? 두 사람이 종종 다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와 화를 내면서 너도 불맛 좀 봐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도 불맛 좀 봐야 한다. 이상한 말하고 있어. 이 제가 직접 만났었는데요, 용자를, 남자친구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화재가 나 발생을 해서 얼굴에도 화상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었어요. 뜨거운 맛 좀 봐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불맛? 자기가 입었던 그 화상? 그리고 나서 불질렀다는 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수사팀이 그 남자친구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당일날 입었던 옷과 신발, 컴퓨터 외장하드, 휴대전화까지 전부 압수해서 감식하고 포렌식 맡겼습니다. 야, 근데 제발 남자친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니, 피해자의 마지막이 장기가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불에 또. 야, 보통을, 아이, 참. 그때 수사팀이 뭔가를 찾아냅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인 7시 12분.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20초 정도 통화를 한 게 확인된 겁니다. 근데 일단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다는 건 그때까지는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피해자와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는 번호였고요. 7시 12분 20초면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전화를 건 거죠? 확인해 보니까 40대 남성이었고 택시 기사였습니다. 어?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나오네. 40대 택시 기사? 아니면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면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게 맞긴 한데. 결국 수사팀에서는 택시기사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날짜와 시간, 장소를 얘기해 주니까 그날 본인이 전화한 게 아니라 택시에 탄 손님이 자신의 전화를 빌려서 쓴 거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택시기사님이 들어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수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진술을 하죠. 여자 목소리라면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부검 결과 화재로 시신훼손이 너무 심해서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었는데요. 사인이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나왔습니다. 흉기에 찔려서 쇼크 상태에서 연기를 흡입해서 사망했으니 화재 직후까지도 숨을 쉬고 있었던 게 맞았던 거죠. 어머. 아휴. 어머.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통화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7시 12분에 통화할 때까지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거고 화재 신고가 들어온 게 20분경이었잖아요. 최소 그 8분 사이에 그 원룸에서 살인과 방화가 모두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야, 근데 8분 만에 사람을 그렇게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방화까지 저지른 게 가능할까? 근데 그때 택시기사님이 전화를 빌려준 사람은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피해자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택시비를 결제한 내역까지 확인됐고요. 피해자 동생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피해자의 여동생은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기억을 잘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 무렵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자친구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옵니다. 당일 입은 옷과 신발에서 혈흔이나 화재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네. 압수품에서도 범행과 관련된 것을 검색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일 새벽 3시 반쯤에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에 직접 주차하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단 친구 아니네. 그러니까. 근데 왜 불 마시니 그런 말을 왜 해갖고 의심스럽게. 그렇죠. 근데 뭐 정황상은 좀 의심스럽긴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지하 1호에 사는 빌라 주민이 새벽 5시에 봤다던 그 남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러면은 그 아침 7시경에 오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출근을 하시려고 하시던 분 중에 목격하거나 누군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을 법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일이 벌어졌으면. 네. 있었습니다. 네. 오. 범행 추정 시간을 딱 좁혀놓고 단문을 다시 하다 보니까 사건이 풀릴 만한 얘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긴데요? 그날 추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복도에서? 그게 뭐지? 가스 물소리인가? 따다다다다다? 이게 누군가 건물 내에서 뛰어가는 소리였던 겁니다. 이 소리잖아요. 이런 소리. 복도가 어떻게 계단이 이렇게 뛰어 내려가는. 근데 그 소리만으로 범인을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근데 대전 둔산서 형사들은 이 얘기를 듣고 범인이 이 건물 빌라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확신? 건물 안에 범인이. 그러니까 다른 층이나 다른 호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일 거다.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 오. 피해자의 집이 빌라 출입문에서 반계단 올라가서 보이는 첫 번째 집이라고 했잖아요. 범인이 만약 범행을 저지르고 출입문 쪽으로 바로 도주를 했다면 그렇게 긴 발자국 소리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수사팀에서 판단을 한 거죠. 범인이 계단을 올라갔거나 또는 지하로 내려갔거나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발자국 소리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정말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포인트를 찾은 거죠.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범인이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게 이 얘기군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그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네.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범인이라도 자기가 사는 건물에 그렇게 불을 질렀을까요? 야, 그건 또 그렇죠. 불이 번질 게 뻔한데 건물 밖으로 도망치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들이 또 누굽니까? 형사들은 일단 가능성이 하나 탁 켜지면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전체에 루미노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전체요? 건물 전체예요? 어머머. 그거 건물에 뭐가 닿았나요? 네, 나왔습니다. 피해자 집에서부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혈흔 반응이 나오는데요. 당시 수사팀이 이게 정확하게 반응이 나온 게 맞는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미노 시약이 철 성분의 반응을 잘하는데 그 빌라 계단에 쭉 설치된 손잡이 바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 사람이 손을 대는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확신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 손잡이가 보통 쇠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손잡이는 사실은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잡으니까. 그리고 또 범인이 움직였을 동선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 혈흔 반응이 딱 끊긴 곳이 놀랍게도 지하 1호 집 앞이었습니다. 목격자요?
아까 새벽 5시에 어떤 남성이 기웃기웃거렸다는 남자친구인지 사진으로 맞는 것 같다고 했던 그 사람. 어머머. 야, 지하 1호 거기서 왜 끊겨? 남자친구를 일부러 용의자로 돌리려고 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한 거네. 그래서 형사들이 일단 그 집에 갑니다. 그때 화재 당시 피해는 없었냐, 바로 밑에 집이라서 혹시나 한번 와봤다 라면서 이제 접근을 하죠. 근데 그 집에 임신한 여성도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임신한 여성이 있었다고요? 그니까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그 건물에 불을 지른다는 게 말이 되나? 너무 위험한데? 설마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순간 형사도 이 설마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건물에 불을 질렀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는데요. 원룸이라 집을 한눈에 쫙 스캔해봤더니 세탁기에 걸쳐져 있던 옷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다른 빨래들은 수건이고 옷이고 섞여서 빨래통에 들어가 있었는데 검정색 점퍼와 청바지만 세탁기에 걸쳐져 있었고요. 그날 화재 피해 접수를 좀 하고 싶은데 서해 가줄 수 있겠냐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면서 건물 여기저기에 혈흔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빌라 주민들이 다니다가 옮겨 묻은 것 같으니 최근에 입었던 옷 좀 챙겨가자 하면서 옷을 몇 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세탁기에 걸쳐져 있던 옷이랑 신발을 모두 건네면서 얼마 전에 친구와 약간 몸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뭔가 묻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미리 약간 밑밥 까는 거죠. 아, 약을 치네. 그 피해자 혈흔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 찜찜하니까 다퉜다는 또 얘기는 또 한번 날린 거네요. 근데 아까 루미놀은 그 세탁을 해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범인이고 그때 입은 옷이 맞다면 루미놀 반응이 나왔겠는데요. 네, 나왔습니다. 검정 점퍼 소매 부분에서 피해자의 DNA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피해자 DNA 나왔으면 이거는 증거인멸하려고 이 나쁜 놈. 야 도망도 안 가고 그 집에 있었던 거야? 아니 왜 그랬지? 아니 이거 심지어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렀다는 거 아니야 빌라에? 기가 막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정말 왜 그랬지? 기가 막히다 이거. 범행 사실을 바로 인정을 했어요? 아니요. 아휴, 처음엔 부인을 하더랍니다. 형사들이 자료를 들이미니까 그제야 인정을 조금씩 했는데 돈 때문이었다고 했답니다. 에? 네, 아내가 출산을 앞둬서 목돈이 필요한데 일이 끊겨서 돈이 필요했다고 하고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다가 일정 피해자 집 현관문이 열린 걸 우연히 봤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서 칼을 챙겨 침입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출산해야 된다고? 자기 아기? 그래서 남의 집 딸내미를 죽여? 야, 바로 이 집에 칼 가지고 들어가? 도대체 뭐 얼마나 훔치겠다고? 어떻게 지나다니면서 얼굴도 알 텐데 분명히 신고당할 텐데. 그러니까 신고를 못할 상황까지 계획을 하고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범인은 끝까지 돈만 훔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침입 후에 있었던 일은 자기도 당황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발뺌을 했는데요. 형사들이 곧 아내가 출산인데 아이를 생각해라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제서야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려고 해서 살해를 한 거다라고 털어놓습니다. 지른 것도 아니에요. 지르려고 해서 살해를 했다? 나중에 형사들이 신고자 리스트도 확인해 봤는데 범인도 신고자 중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가 그 짓을 하고 지가 신고한 거예요? 예.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간 뒤 신고를 하고 아내와 건물을 빠져나와 대피까지 한 상황이었고요. 와, 어떻게 애 아빠가 될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 그 사람 죽이고 강도짓해서 출산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어찌됐건 이 사건은 대전 둔산경찰서 형사들이 만약 그 타다다닥 한다는
소리를 무시했거나 넘겨짚었다면 사건 해결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꼭 모시고 싶네요. 우리 용감한 형사들에서.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즐겨봐 이 채널.